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65만 천안 시민 교통 인프라의 핵심인 천안역.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천안역은 무려 18년 동안 임시 역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스크린도어 하나 없이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는 천안역의 실태를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2만여 명. 평균 이용객 수 전국 9위.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의 환승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역. 그렇지만 그 흔한 스크린도어 하나 없는 역. 바로 천안역의 이야기입니다. 천안역은 1905년 처음 개설된 이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해온 역입니다. 65만 명의 천안 시민이 사용하는 교통 인프라의 핵심 천안역.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이용객을 자랑하는 역이지만 이러한 명성과는 다르게 무려 18년 동안 임시 역사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2002년 12월 민자역사 사업이 수립되어 2003년부터 임시 역사로 운영되어 온 이후 그동안 수차례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12년 4월 천안시가 건축 허가를 취소하면서 민자역사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천안역은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임시 역사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시가 2018년 천안역세권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천안역 민자역사 사업 역시 재개되는 듯 했지만 실상 주변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기 청년물도 생기고 최근에 여기 뭐 오룡주차장 거기도 이제 오픈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몸소 피부로 크게 와닿는 거는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구도심 공동화와 슬럼화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문제는 비단 천안역과 주변 구도심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천안역사와 주변 구도심의 낙후된 환경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스크린도어. 각종 철로 추락 사고와 안전사고를 막는 데 필수적인 스크린도어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전철역이 있는 곳에서는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역 인근의 부정, 공명, 온양 온천역 등 10곳은 천안역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역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많은 이용객이 찾는 천안역은 임시 역사라는 이유로 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안전사고로 이어져 2013년에는 철로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 남성이 감전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2017년에는 한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여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 2018년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80대 노인과 60대 승객이 부딪혀 철로에 추락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술 취해 있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위치에서 되게 휘청휘청대는 걸 좀 봤어서 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서울이나 이 대도시 보면 거의 다가 이제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전에 스크린도어 없었을 때는 거기 가끔 이제 차량 성차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나 지체 장애되는 그렇게 불편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대다수 대도시에는 거의 조성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장애인들도 편하게 탈 수 있고 천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부권 도시에서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행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이렇게 스크린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자역사 개발 중단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천안역 임시역사 운영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고스란히 되돌아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저희는 코레일 등 관계기관의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어 답변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천안역, 그리고 안전한 역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크린도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발빠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